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게 배우고 맛있게 수익내자 런앤런 오현진 팀장입니다. 이번 주도 역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뭐 대응하기에 쉽지는 않은 네,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흐름은 뭐죠? 시장의 변동성 계속해서 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번 주에 가장 우려했었던 리스크는 미국의 FOMC였습니다. 네, FOMC 회의가 일단 예상대로 나왔어요. 뭐 강력한 긴축 정책을 하겠지만 그리고 금리도 이제 앞으로 정상화를 시키겠지만 시장이 예상한 범위에서 크게 벗어난 언급은 없었습니다. 악재가 실현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가 나타났고 시장의 반등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시장의 리스크가 완전 끝난 건 아니죠. 오미크론 관련된 이슈도 있고 또 미국의 긴축에 따른 영향이 이제 완전히 뭐 불확실성 해소니까 이제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앞으로도 꾸준히 체크해 볼 부분은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부분을 또 주요 체크 포인트로 제가 잡았는지 화면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시황 점검입니다. 이번 주도 만만치 않은 시장이었지만 그래도 시장이 좀 버텨주려는 힘은 있었다라는 건데요. 이번 주에 잡아본 체크 포인트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국내 코로나19 셧다운 리스크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어요. 특히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 뭐 7천 명 그 이상까지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수주가 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연준 긴축에 대한 시장에 대한 반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FOMC 회의는 일단 끝났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완화됐다, 해소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앞으로 파월 의장이 어떤 응급을 하는지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영향은 달라질 수 있어요. 여전히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두 가지의 핵심 변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국내 여가활동과 확진자 추이를 간단히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가활동 이동성 지수, 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여가활동을 위해서 밖으로 많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 보이는 내용이 회색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 확진자 수입니다. 네,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가활동 이동성 지수는 어때요? 꾸준하게 우상향해요. 여전히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여가활동을 위해서 밖으로 나가는 사람은 많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네, 코로나 확진자 수는 최근 들어서 이제 폭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여가활동이 계속되고 있는데 코로나 확진자 수도 늘어났다? 이렇게 되면 어때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궁극적으로는 국내에서 만 명을 돌파할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코로나에 따른 영향은 지금 시장에 어느 정도는 반영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한계치를 넘어서는 수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평균 확진자 1만 명 이상, 지금도 병실이 부족하잖아요. 응급병실 부족 사태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국내 이제 내수업종, 더 나아가서는 시장까지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여가활동 이동성 지수가 좀 꺾여줘야 시장이 그나마 안심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또 확대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효과까지도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내용 볼게요. 미국의 물가 지표입니다. PC 디플레이터 상품 물가, 서비스 물가 지수인데요. 역시 올해 들어서 말 그대로 네,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연준이 긴축 정책을 당연히 안 쓸 수가 없겠죠. 금리 인상까지 넘어가고 내년에 연준이 한 세 번까지도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국내도 그에 따라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은행도 최근에 금리를 인상했잖아요. 추가적인 인상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변동금리 대출 받으신 분들은 부채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물가 지표가 여기서 꺾이지 않고 계속 이렇게 치솟는다면 어떨까요? 긴축에 대한 우려감은 더 커집니다. 지금 컨센서스는 내년에 금리 인상 FOMC에서 3회인데 그게 4회로 갈지 아니면 금리 인상 폭을 한 두 배 정도로 높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시장에는 충격이죠. 궁극적으로는 물가 지표가 어쨌든 꺾여줘야 미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가 살아남아서 우상향 기조를 보일 수 있으니까요. 미국의 물가 지표도 역시 다음 주에 중요한 체크 포인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